2021년 새해 첫 주일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약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분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분이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 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었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 얘기를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께 새해 첫 주일에 설교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벌써 여러 번이 본문을 읽었고, 또 저는 이 본문을 갖고 새해 첫 주일에 여러 번 여러분들께 설교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처음 설교를 했던 때가 1992년 1월 첫 번째 주일이더군요. 1992년이니까 거의 30년 됐습니다. 29년 전 일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 번 같은 본문을 가지고 거의 비슷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물론 다른 본문 가지고 다른 설교를 했던 첫 주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 본문이 가장 새해 첫 주일에 맞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 컨트롤 C, 컨트롤 P 하는 건 아니, 컨트롤 V 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복붙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 까닭은 뭐냐 하면은 제가 그 지난 29년 동안 첫 설교를 한 이후에 29년 동안 이 본문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 그때 설교를 했을 때이 본문의 메시지, 제가 본문을 이해했던 방식, 이런 것들하고 지금 29년이 지난 후에, 후인 지금은 그 본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같은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긴 하지만 늘 같은 내용은 아니었고 늘 다른 내용이었고 오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결의든, 어떤 종족이든, 자기 기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있죠. 우리 종족은, 우리 민족은, 우리 결의는 이런 조상에서부터 유래됐다라고 하는 기원입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결의든지,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결의도 마찬가지죠. 단군에 관한 얘기, 그게 신환이 아니니 하는 논쟁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단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뭐 알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그 기원에 관한 이야기 혹은 신화들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종족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기원 설화, 기원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어떤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서로 배치되는 그런 설명은 아니지만 기원을 달리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의 열두 아들로 이어지는 한 혈통이 자기들 그 종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혈통이다 이거죠. 한 가족에서, 한 혈통에서부터 유래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동일한 계보를 강조하는 거죠. 마치 우리 결의가 한 단군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사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종족에게서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떤 한 뿌리에서, 한 가족에게서, 한 개인에게서 유래됐다라는 설명이죠.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결의도 그와 유사한 그런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 그 자기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설명이 또 있죠. 야훼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이집트에 보내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던 노예들,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던 노예들을 해방시켰고, 그들을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 정착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조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족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해방 사건을 든 겁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해방 사건이 자기네 종족의, 자기 종족의, 자기 민족의 바로 시원을 가능하게 했던, 시작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설명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신앙 고백문이, 자기들의 기원에 관한 신앙 고백문이 바로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소위 크레도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문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본문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 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억눌려 사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그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문입니다. 소출을, 추수한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외웠던 신앙 고백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출애굽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자기네 종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원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이 기원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설명이 어떤 핏줄의 동일성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두 번째 설명은 핏줄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노예들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회 계급, 사회 계층, 특정한 사회 계층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기들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다 노예들이었다. 그들을 누구라고 불렀느냐, 뭐라고 불렀느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사실 낮은 계층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 어떤 종족이 아니라 어떤 그 핏줄로 형성된 그런 종족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우리들은 히브리였어, 우리들은 노예들이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들을 야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는 해방된 노예들이다.
우리 조상들은 해방된 노예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출애굽 사건과 히브린이라는 호칭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기원에 대한 설명이라면 세 번째 설명은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했다. election. 선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게 우리 종족의, 자기들 종족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election과 그 다음에 언약, covenant.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자기들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요약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신명기 7장 6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어진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 된다. 이거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야훼는 이스라엘의 안전을 책임져주고 이스라엘의 복을 주고 생존이 가능하게 해주고 넉넉하게 살게 해주겠다. 다산의 축복도 주겠다. 이겁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게 약속이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 견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언약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언약이고 쌍방 약속인 거죠. 한쪽인 한쪽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뭔 의무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야훼가 신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나도 이렇게 조건부로 나도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이거는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 언약이에요. 그런 특별한 독특한 점이 이 세 번째 이스라엘의 기원을 설명하는 세 번째 설명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32장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때 야곱에게 붙여졌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최초로 야곱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이스라엘이 자기의 기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설명으로서 모자람이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기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두 아들 가운데 동생입니다. 그의 형은 에서죠. 에서는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나다니는 호방한 성격이었고 야곱은 집에 머무는 어떤 내성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에게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고야만은 그런 성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수단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붉은 즉 한 그릇에 자기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사들였죠. 배고파서 돌아온 자기 형에게 붉은 죽 한 그릇 떠다 주고 그의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에서의 탓이 크죠.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을 소홀히 여긴 에서의 탓이 크죠. 그러니까 이걸 야곱의 잘못이라고만 야곱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에서에게도 똑같은 분량의 책임이 주어지는 일이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연로하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에게 내리는 마지막 축복까지 가로챈 것은 분명히 사기입니다. 자기 형인 척하고 털이 많은 형인 척하고 아버지 앞에 머리를 들이밀었잖아요. 축복해달라고 자기 형인 척하면서. 그건 사기죠, 분명히. 이 야곱과 리브가가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나눠져야 할 그런 책임져야 할 책임을 나눠져야 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였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서 형이 화가 났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했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죽이고 말겠다. 그걸 알고 도망갑니다. 어머니가 안내했죠. 외삼촌 집으로. 자기 오빠 집으로 가라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20회가량을 머뭅니다. 거의 종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재산을 많이 만들었고 그냥 자기 삼촌이 하라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쌓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0명이 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이 어두운 면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그런 또 다산의 축복을 누리게 됐고요. 다산을 누리게 됐고 또 재산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20회 남짓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귀향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집 아니면 고향집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의환향일 수도 있어요.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금의환향일 수가 있는 그 귀향길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던 이유는 형이 죽지 않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또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귀향길이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뇌물을 형한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일행은 자기 부인과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다 강 건너게 하고 자기만 강 이편에 앉아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것도 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비겁한 이기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을 먼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먼저 건너간 사람으로는 어쨌든. 그리고 강 이편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그 밤에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비몽사몽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는 어떤 한 사람의 습격을 받습니다.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덮쳤어요. 둘이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둘이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이렇게 야곱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를 공격하고 덮친 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실력이 대등했던 모양입니다. 비등비등했던 모양이에요. 밤새 이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을 습격했던 사람이 동이 터올 때쯤에서 반칙을 합니다. 그야말로 우울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엉덩이뼈를, 그러니까 환도, 옛날 번역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죠. 엉덩이뼈를
가격을 해가지고 야곱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나 봐요. 이기지 못하겠다는 걸 알고 일종의 반칙을 한 겁니다. 그 야곱이 쓰러졌어요. 야곱이 쓰러지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지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고 야곱은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 현대인의 생각에서는 야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냐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밤새도록 실험을 했다고? 그걸 우리더러 믿으라고? 게다가 또 야곱을 당할 수가 없어서 반칙을 했다고? 단칼에 아니면 단숨에 제압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실험을 했다는 것도 현대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또 반칙을 해가지고 겨우 무릎 꿇렸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죠.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야곱은 그 실험의 당사자인 야곱은 아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던 거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야곱이 반칙을 당해서 쓰러진 다음에 그 야곱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씨름의 상대방에게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떼를 씁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야곱이 축복이라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축복병 환자였는지 모르겠어요. 축복을 해달라고. 그 와중에 그 상황에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까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맞상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굳이 설명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과도 겨루었고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원을 따지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맞상대하다, 하나님과 겨루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 히브리 종족의 조상 가운데 하나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맞상대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맞상대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은 어떤 종족이냐면은 하나님과 맞상대하는 종족이에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 종족이에요. 그 이름을 자기들한테 부여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맞짱 뜨겠어. 하나님과 맞상대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그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을 이제부터는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불러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뜻은 하나님과 맞짱트다 하나님과 맞상대하다 겨루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사하신 이름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붙인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름입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는 아주 독특한 시선이 관점이 이 짧은 에피소드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사람들이 노는 짓거리를 내려다보면서 하는 짓들을 내다보면서 아, 이 자식은 안 되겠네. 번개 날리자.
야, 저 놈은 괜찮은 놈이네. 비를 내려주자. 리모시 컨트롤로 그게 조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삿발을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씩씩 몰아 쉬면서 죽기 살기로 겨루는 분이래요. 겨루는 분. 그냥 가까이 있는 분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과 조금 더 시야를 확대하면 온 인류와 더불어 겨루는 분이랍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 예? 굽시렁 굽시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깜빡 죽습니다. 뭐라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냥 그대로 할 테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할 테니까 그냥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때로는 상당히 자주 하나님과 삿바 잡고 겨룰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적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이 에피소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끝에 야 내가 이놈 못 이기겠구나 해가지고 겨우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쓰러뜨렸어요. 그 정도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절대적인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려면 우리 설득하셔야 됩니다. 이해시켜야 돼요. 아, 그래야겠구나. 그게 맞구나. 또 우리도 하나님을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길은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입에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길은 그야말로 제 말이 맞구나. 저도 일리가 있구나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이게 맞으면 같이 하자고요. 그겁니다. 그게 지금 이 관계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에피소드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달라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철칙이 아니에요. 어떤 원칙이 아니에요. 한번 정해놓으면 좌우살피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통하시는 분, 언제나 인터랙션 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상호작용이 있는 분이에요. 계속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마주보고 삿대질하고 논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언제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로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도 변하고 하나님도 변하고 그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이 에피소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펼쳐질지 누가 압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전 점을 절대로 안 봅니다. 그 사람이 내 운명을 알 거라고도 믿지 않지만 설명 알았다 그래서 그 말 듣기 싫어요.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싱거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죠. 우리는 항상 지금 말씀드린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정도의 관점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변화할 수 있다.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다. 그 누구와도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과 뿐 아니라 그 누구와도 그런 관계를 갖지 말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리모컨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같이 가시면서 때로는 정말 어선도선 즐겁게 하지만 때로는 삿발을 붙잡고 싸워야 될 때도 겨뤄야 할 때도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2021년 한 해도 하나님과 지지고 볶으면서 알콩달콩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992년 1월 첫 주일에 제가 이 본문 설교를 처음으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맺었던, 마무리했던 그 루신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 인용문을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